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헌신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예배당 정리정돈이나 또 찬양이나 여러 가지들로 섬기고, 여러분 제가 지난 며칠부터 우리 교회 어디 가서 아파트 높은 곳에 가서 우리 교회를 촬영하시나 우리 윤 집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드론이라고 그래서 이게 카메라를 이렇게 그 전동장 쪽에 하늘로 띄우는 게 있어요. 비행 접시처럼 이렇게 띄워가지고 위에서 이게 촬영. 그래서 우리 위에서 저는 자기 어디 아파트 옥상 가서 찍으셨나 했는데, 좀 이런 애쓰는 손길들이 있어서 정말 교회의 예배가 풍성해지고 또 그런 섬김이 정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져 가고, 또 여러분들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가시면 되지만, 또 점심을 드시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새벽부터 또 나오셔서 애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 압니다. 오늘 한번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세계명. 한 번 더 복창하시죠. 세계명. 예, 오늘 말씀은 세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2010년 정도에 제가 이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오늘 재조명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교하면 떠오르는 게 자비. 우리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세계사인가요? 어떤 책에 보면 기독교는 대표로 해서 사랑, 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또 유교는 충효. 이제 이런 어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인가요? 뭐 어떤 그래서 지금 그 조계사 안에 들어가서 나오라고 하고 안 나가겠다고 하고 언제까지 나가라고 또 불교 측에서는 얘기하고 그러다가 1월 6일인가 7일까지 시한을 정해놨죠. 당장 나가라 하다가 불교에 가장 불교하면 떠오르는 게 자비니까 그 자비라고 하는 그 불교 전체적인 거에 손상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바로 나가라고 하지 않고 시한을 정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너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설명을 할 때에. 그래서 짓궂은 친구들은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 야 한번 뺨 한번 때려보자 이렇게 장난을 걸어오기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렇듯 기독교 그러면 사랑 빼놓고는 말이 안 되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단어, 기독교를 딱 말하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교회 거기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항상 그 교회 전면 벽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미워하는 것보단 사랑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이죠. 어디 식당에 가보면 벽면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짧은데 어찌 미움을, 뭐 이런, 이렇게 적혀진 것을 보신 분들 있나요, 혹시? 예, 그런 문기가 써 있는 것을, 글귀가 써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 그리고 대중가요의 많은 곡 중에 그 주제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거의 50%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세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옛계명과 세계명이 있는데 옛계명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돌비에 새겨줬어요. 그런데 세계명은 돌비에 새기지 아니하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육의 신비에 새겨놨다 그랬어요. 이게 돌비에 새긴 것이 옛계명이고 신비에 새긴 것이 세계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목이 세계명인 거지요. 세계명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잘 가지고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그 사회에 던진 화두는 뭐냐면 세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34절 그러니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게 저마다 다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자식이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느끼는 감정은 달라요.
아이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은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해줘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면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지 않아요. 밥 먹으라고 하면 컴퓨터에서 오락을 하느냐고 내려오진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나는 자녀들을 아버지는 보여줘요. 뭐가? 미래가. 장래가 훤히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얘야 너 그러지 마라. 처음에는 좋은 말 하잖아요. 그만해라. 다 이르기도 하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이 험상궂어집니다. 예, 왼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밤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이 아이가 그렇게 크면 책에서 교과서에서 손에서 잡히지 않고 오락기나 이런 게임에 그 아이의 손에서 늘 정하면 이 아이의 뭐가 보여요? 장래가 보이는 거예요. 장래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다가는 밥도 못 먹어 이 녀석아. 너 이거 널 데려갈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미래가 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는 자녀를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미래학자들이 볼 때 또 선진국 사람들이 후진국에 가서 보면 먹거리에 돈 벌 것이 보인다고 해요. 또 목사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을 볼 때에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에 그들의 그 앞에 미래가 장래가 훤히 보여지는 것처럼 목회자는 성도들을 볼 때에 신앙하는 모습을 볼 때에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저렇게 신앙하시면 안 되실 텐데 저렇게 신앙하시면 그 길 끝에서 주님 절대로 못 만나실 텐데 이런 게 목회자는 보여지는 거예요. 강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신앙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좋게 받아들이죠. 모든 걸 그냥 자기 사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는 속속들이를 잘 알아요. 저분이 신앙의 정도, 예배의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낱낱이 유리알 보듯이 보아지기 때문에 때로는 아닌 길로 가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우리 목사님은 나를 사랑 안 하나 봐. 우리 가정은 사랑 안 하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달콤한 이야기를 이게 서로가 자녀가 부모에 대한 욕구가 다른 것처럼 시각이 지난번에 어떤 시각에 대해서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만은 서로가 다른 거예요. 초점이 같을 때는 서로가 화목하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과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맞아떨어질 때는 서로가 굉장히 좋지요. 그러나 서로의 사랑이 좀 다를 때에는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일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만 오면 자. 그래서 아내는 어떤 거예요? 아이들과 다소곳이 좀 가까운 야외라도 아니면 극장이라도 한번 이렇게 외식이라도 좀 하길 원하는데 남편은 그냥 한 주간 동안 지쳐있는 육체를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핀트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은 집에만 오면 여기가 여관인 줄 알아. 여인숙인 줄 알아. 왜 이렇게 잠만 자러 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싸움이 또 시작되는 거죠. 왜? 서로가 다른 관점에서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예요? 세계명이라는 거예요. 세계명은 이제까지 옛계명 아래서 있었던 것은 그 옛계명 아래서의 삶을 살아갔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명을 준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세계명 복잡하지 않은데 그러나 그것은 또 만만하게 볼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만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 계명,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제 사역이 거의 끝나가요. 예수님의 사역이 3년 6개월 정도라면 6개월 정도도 채 남지 아니하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1절에 사실 오늘 본문이 13장 33절인데 그 1절 모두에서 보면 바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구에게 주느냐면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는 대목이 나와요.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1절이 나오고 2절에 곧바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이제 바로 오늘 본문 초반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세족식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일을 마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가룟 유다는 떠나가요. 요 본문 전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가요.
밖에 나가버려요. 자기가 할 일이 있어. 왜? 마귀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죠. 마귀는 마귀가 마귀의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고. 그게 마귀의 일은 바로 뭐냐? 예수를 팔아넘기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었죠. 어쨌든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 그런 일 끝에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어. 왜 여기 본문에서 작은 자라고 했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육신적으로 잠시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그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가 너희에게도 이르느라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이게 이제 14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새 계명이에요. 이제까지 너희가 알고 있던 모든 건 뭐예요?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옛 계명은 구약이고 율법이고 새 계명은 신약이고 복음이다 이렇게 단순적으로 신학교에서도 얘기할 때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해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옛 계명은 율법이고 새 계명은 복음이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그런데 봐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어디서는 옛 계명 안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가능하지 않는 얘기예요. 옛 계명 안에서는 거소돌 잘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고. 지난번에 언젠가 우리 그 새생명교회 송일남 목사님 외투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파란색. 제가 한번 두 번 정도 입고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입었는데 요즘에 농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저 김 목사님은 내 옷 갖고 가가지고 아니 돌려줬어요. 돌려줬다고요. 왜냐하면 누가 그래 입지 말라고 사람들이 면사감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거 입지 마세요. 아 그거 뭐 안 어울려요. 뭐 그래가지고 내가 홍일남 목사한테 돌려줬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임원회를 모이면 아니 홍 목사님 성경도 몰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달라고 주라고 했잖아. 근데 왜 홍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아 내가 겉옷 달라고 그랬으면 속옷까지 에? 어디 매장에 가서 사가지고 예? 여기 어디 뭐 고급의 속옷 떨이하던데 예? 아 줘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아무 소리나 하는 거 서로 웃고 맙니다. 뭐 서로 이제 이런 얘기 갖고도 한 몇 차례 모였는데 몇 차례 모일 때마다 그게 화두가 됐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옛 계명 안에서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줄 자가 옛 계명 안에서는 없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댈 자가 옛 계명 안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을 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옛 계명 아래 있다면 목사도 여러분들도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을 못해요. 어디 아래 있으면? 옛 계명 아래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갖다 먹을 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는 어디 아래 있느냐? 옛 계명 아래 여전히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옛 계명 아래서는 뭐예요? 주의 얼굴을 배우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요. 옛 계명 아래서는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 계명 아래서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래서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누구인 줄 안다고요?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요. 서로 사랑해야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교회 가면 절대로 인사 좀 해야지. 가서 그 서로 마음 상했던 사람하고 가서 내가 인사 좀 해야지. 근데 막상 보여지면 다른 길로 가고 싶어요. 마주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것이 오늘 왜 여전히 우리는 어디 아래 있느냐? 옛 계명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어디 아래 있느냐? 옛 계명 아래서 신앙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옛 계명 아래서 신앙하면 자유함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복음 아래서의 말씀인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이 되면요, 그때부터 세상을 향한 마음이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섬, 거기는 문명이 발달돼 있어요. 거기는 그냥 조카 롯이 그쪽을 잘 선택해서 육신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땅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성이에요. 거기가 불과용으로 멸망당해서 그렇지 그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죄악이 관영한 게 지금 오늘 한국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방불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보기로 물로 심판한 노아의 심판, 그리고 불로 심판한 소돔과 고모라 성, 이거는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런 심판이 도래될 것을 이미 말씀해 놓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잘 대접받으시고, 이게 창세기 18장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잘 받으시고 이제 그 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떠나시는데 배웅하러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냐? 내가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왜 가는지 아냐?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어. 내가 확인하고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려고 해. 이것을 내종 봐요. 전송을 나가는데 17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하려고 하는 일을, 나의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누가 생각나냐면 조카 롯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날 때부터 그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45명이 있어도 그 성에 멸하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요? 50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가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냥 괜찮게 살고 있는 줄만 알았던 그 성에,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니. 이거를 알고 있는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는 그때부터 마음이 어땠느냐? 졸이는 거예요. 마음이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에레미야서 있는 1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5절,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즉 이겁니다. 내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 전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문명이 좋은 땅으로만 알고 있어요. 미국이 가면 살기 좋은 줄만 알고 있어요. 테러가 저렇게 많이 있는데도. 그렇죠? 프랑스 참 좋은 줄만 알았는데 파리에 연쇄 테러범이 하니까 여행객이 뚝뚝뚝 떨어졌다고 그래요. 왜? 참 거기 낭만의 거리, 낭만의 도시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던 도성,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어땠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문명이 발달된 도시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을 멸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보는 시각이 조카 롯에. 여러분들 19장 말미에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한 기도가 있잖아요. 이걸 기도라고 우리는 보거든요. 예? 그 천사를 붙들고 50명이면 됩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제 하나님은 노하지 마옵소서. 이제 종이 이번만 말씀하겠나이다.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안 멸해.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그 성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불로 심판하는 그 연기가 쫙 나는 거죠. 멀리서 보니까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옹기점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과거 벽재에 옛날에 그 땔감을 이게 그 지금처럼 가스나 이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화장을 할 때에 옛날에 나무로 떼고 석탄으로 뗄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그 저쪽 벽재 그 화장터를 보면서 그 굴뚝에 연기가 뽁 올라가면 아 오늘 또 한 사람 화장했구나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옹기점에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걸 볼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든 에레미야든 항상 눈물로 지냈어요. 눈물로, 눈물을 눈물로 주야의 응식을 삼았다. 에레미야서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멸망이, 심판이 곧 도래되었구나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마다 구약의 선지자들 모두가 뭐예요? 우는 거예요. 오죽 울고 다녔으면 에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른 선지자의 글도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너희가 임박한 지옥, 진노를 너희가 피하려냐,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얹었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말씀이 자기 심령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이느냐, 그 세상이 이제는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봐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재보라는 거예요. 청량 줄로 재보는 겁니다. 예? 우리가 현수막이 이쪽에서 이쪽까지 가로 길이가 990입니다. 990, 한 10m 정도 되는 겁니다. 세로 길이가 4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이 그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예? 그게 청량하는 거예요.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하는 것처럼 재를, 뭐를 재보느냐? 너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 주면서, 이게 자로 재는 거예요. 우리가 자막대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재보는데, 2절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성전 안에는 재는데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42달을 짓밟는 거예요.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는다는 거예요. 3년 6개월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성전 밖은 뭐가 있었느냐면 옛날에 성막 바깥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에는, 번제단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두멍은 요한의 세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봐요, 우리가 바깥마당, 성전 방마당만 밟아도 교회 가면 10년 정도 교회를 다니면,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 11시 예배 어떻게 드리는 거 딱 알아요. 저희 교회 몇 번만 나와보면 10시 55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사도신경으로, 그리고 찬양대 대표기도자 기도하고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영상 광고가 나오고 목사가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할 때는 성찬 예식을 하고 연보를 하고 축도하고 가는 거예요. 성전 방 마당에 밟는 자도 이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거 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 방 마당에는 이방인들이 다니는 거예요. 사실 거기. 근데 성전 안에는 몰라요. 성전 방 마당만 밟으면 성전 안에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또 휘장이 있어서 그 안에 넘어서는 지성소가 있다는 것을 들어가 보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옛 계명은 뭐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요. 교회를 조금 다니면 조금 알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알고 제자가 12명이라는 것도 알고 뭘 좀 알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잠깐 빗대서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 하는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은 거의 귀에 달도록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율법에 대해서는 모든 조항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면 그냥 우리들 주일학교 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저런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뭐한 자라고요? 능한 자라. 누가요? 아블로가. 유대인이에요. 날 때부터 율법에서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까지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뭐한 자예요? 능한 자예요. 성경에 능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야 성경에 능하다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능한 거예요. 그런데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일찍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봐요. 예수에 관하여서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예수님까지도 가르쳐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그 다음 말씀. 세례 요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율법도 잘 알아. 이게 바로 어떤, 요 지금 아블로가 요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면 성전 밖 마당에 서 있는 신앙이에요.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어떤 법이, 어떤 법으로 사냐? 옛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살고. 예? 나름대로 율법 지키면서 자기가 의미 있냐? 기세 등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봐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도 전한다니까요. 성경에 능해. 성경에 능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제가 모태의 신앙으로부터 주일학교를 걸쳐서 나오니까 주일학교 어린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 이미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웬만한 인물들은 다 띄었어요. 그렇게 능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는,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블로가 성경에 능한 자예요. 율법에 능한 자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처럼 성전 방 마당에 그가 있는 자였어요. 그러면 그는 어디 계명 아래 있었다고요? 옛 계명 아래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새 계명입니다. 한번 복장해 보실까요? 새 계명. 새 계명은 뭐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는 곳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부터 그 마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좋아 보여요? 아니면 그 마음에 정말 애절함이 있을까요? 바뀐 거예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 조카 롯은 잘 선택했나 봐. 거기서 문명 좋은 땅에서 얼마나 좋아? 예? 옛날에 서울에 오면요, 가스레인지가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골로를 떼고, 이제 골로가 딱 지나면, LPG 프로판 가스 배달, 가스집 배달해서 쓸 때가, 1980년대가 가스집 배달해서 썼단 말이죠. 예? 네? 그 전에 골로가 있었어요. 근데 시골에 가면, 골로도 있긴 있는데, 불 떼서 거의 다 했던 시대가 있어요. 도시에 와보니까, 가스레인지에 툭, 툭, 점화가 되고, 거기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불 안 떼도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그와 같은 곳이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사는 땅에서 볼 때에. 그러니까 우리 조카 롯은 괜찮아. 먹고 사는데 문제없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부터는 소돔과 고모라성만 생각하면 근심덩어리야. 너무 힘든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어떻게, 세리요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곧 심판이 임박했는데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선견자들은 세리요한 시대의 세리요한이 볼 때에는 성전 방 마당만 하고 옛 계명 아래 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 보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임박한 어떤 진노를, 지옥의 진노를,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럼 뭐예요? 세계명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즉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명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세계명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세계명을 이룰 수 없어요. 세계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성전 방마당에서 아무리 나는 주일 지켰어요, 십일조는 했어요, 이렇게 하는 성도들도 성전 방 거기는 있다니까요.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 오늘 여러분들 성소 안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뭐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스데반이요. 스데반이 돌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어가면서도 뭐가 나오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누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누가 와 계셔야만이 가능하다고 그 일이요?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예수 30년, 50년 믿어도, 목사가 됐어도 예수가 내 안에 없고 내가 예수님 안에 없으면 그 계명은 이룰 수가 없어요. 항상 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법으로서 사랑을 했으니까. 야, 계명을 아느냐? 율법사에게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옛 계명 안에서도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게 옛 계명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다 지켰어. 율법사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은 내가 다 지켰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복음 시대에 살면서 세계명을 논하는 우리들이 바로 뭐냐면 안 되는 것. 이제까지 내가 무엇이 안 된다 그러면 옛계명 아래, 내가 옛계명 안에 성전 방마당에 건리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성전 방마당을 밟는다고? 아까 아블로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 능한 자예요. 예수를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아블로 사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다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이제 예수를 자신에게 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누가 나오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새 계명 아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새 계명 누구 안에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와야만이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여기 여러분들 애 낳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잘 보세요. 애를 뵈면 10달 동안 참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 남자들이 이걸 알까요? 잘 몰라요. 이 남자들이 이게 10달 동안 이렇게 안고 다닌다는 게 넣고 다니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임신이 되는 순간 이 아이가 이제 여기서 착상이 돼서 1주 지나 2주 지나 3주 지나 그러면서 나의 몸에 변화가 생겨요. 내 몸에 변화가 생기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변화가 생길 뿐만더러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과거에 내가 먹지도 않았던, 아니 그 옛날에 저는 이게 돼지막을 봤잖아요.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이모네 집 가면 돼지막을 보면 그 돼지가 진창이고 똥, 뭐 흙이 막 해서, 그래서 난 그걸 본 게 정말 족발을 먹은 지가 얼마 안 돼. 사실은 족발만 보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똥인지 뭔지 막 밟고 다녔던 그 돼지 발톱 두 개 이렇게 딱, 야 이게 생각나가지고
이 생각이 나니까 이게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 그런 연상을 잘하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요, 다 그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서 안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몰라서 못 먹는 세 가지 못 먹는 거 외에는 다 먹어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몰라서 못 먹는 거예요. 세 가지 빼놓고는 다 먹는데, 어쨌든 그런 거거든요.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덜컹 베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앉았다. 당신 이상해. 아니, 족발 안 먹었잖아. 그런데 왜 족발을 사다 달라고? 아, 그런데 족발이 지금 땡겨. 그러니까 밤에 막 옛날에 지금처럼 배달이 안 됐을 때는 시장통, 옛날 재래시장 가가지고 다라에 놓고 파는고, 이 비닐을 덮어놓고 파는 족발 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하면 딱 막상 보면 못 먹겠어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왜요? 내가 아이를 베면 이 아이가 아이를 위해서 열 달 동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어떤 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술 먹던, 요즘에 술 먹는 여자들이 지금 이게 담배도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핀다고 하고요, 술도 여자보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아, 지금 통계가 그렇게 나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거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또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것도, 내가 좋아하던 음식도 의사가 이런 거는 아이에게 해가 됩니다. 그럼 먹어야 안 먹어요? 해가 되면요. 평소에 아가씨 때 잘 먹었던 것도요. 해가 된다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아이를 위하여. 세계명은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러면 그 임산부가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세계명은 바로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없는 거를, 그러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거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가시는 도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계명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계명은 이룰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나와야?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어야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저히 내가 예수를 방마당, 번제단도 알아요. 아블로처럼 다 알아. 성경에 능한 자예요. 능한 자라는 얘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요한밖에 몰라. 아블로가 그랬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아블로와 같은 신앙을 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요. 아는 건 많아? 아는 건 많은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게 나온 거예요. 아까 임산부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땡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겨울철에도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60년대, 70년대에는 자기 오늘 이렇게 딸기 냄새가 코에서 막 난다. 딸기를 먹고 싶어. 그러면 이 엄동도란 저기 겨울에 어떻게 딸기를 구해 자기야 막 이런단 말. 근데 이 누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로 산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도저히 저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 집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삶이 나오냐면 예수의 삶이 삭개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삭개오가 자기 욕심내고 토색하고 불의하고 이렇게 착취하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어졌냐면, 내가 불의하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나머지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 절반은 나눠주겠나이다. 이게 예수 없이는 안 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어린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각각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있으면 무슨 시각으로 보이냐? 모든 매사가 예수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론만이 아니라 성경 문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도 않는데 성경 문자만 보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요 한마디만.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 아닌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방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렇게 불러가면서 과거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은 많은 선진들이 뭐를 보면서요? 그 보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신앙 여기 봐요. 청년들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는 막 무대 안에서 막 뛰기도 하고 막 나 예수님이 좋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도 주중에 나가면요 다 도로묵대요. 그리고 또 주일날 또 토요일날 또 나와서 사역 준비하고 또 주일날 또 지금 아이들 가르친다고 또 저러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다. 예? 왜?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에 이제는 봐요.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의 어린아이가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한다면 그 아이의 장래가 보이는 것처럼 소돔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성이 멸망당할 도성으로 보여지니까 슬프도 소이다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여진다면 이 세상 어떻게 보여지냐면 과거에는 너무너무나 좋고 이 세상에는 정말 여기저기 갖춰진 것이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보아지던 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심판 아래 놓여질 것을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세계명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과거에는 삭개오처럼 착취를 했는데 땅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 앞에서도 땅의 건 달라고 구하던 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아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 예수 안 믿는 신이측들을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이런 마음이 생겨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딛고 사는 바로 그런 역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고 그렇게 되어져야 옛계명이 아닌 새계명. 옛계명 뭐예요? 내가 내 업적이 쌓여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양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사랑 가지고 이 세상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정말 여러분들이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양원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손양한 목사가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지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는 거란 말이죠. 오늘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